이번 역은 안암 고대병원 앞 역입니다. 안암 생활로엔 세 종류가 있어. 통학로, 기사로, 그리고 자취로. 그들은 안암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자만의 치열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라. 넌 어떤 전략을 가졌니? 너에게만 안암 생활로만의 꿀팁을 공유할게. 나는 프로 자취러. 밤낮이 바뀐 나는 아, 또 늦었네. 으악, 자취러 학교 어떻게 다녀? 자취방 구하기 꿀팁. 우선 역에 가까워질수록 비싸. 즉, 정오가 가장 비싸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역이랑도 가깝고 학교랑도 가까운 편이니 접근성은 최고야. 신축된 건물도 꽤 있는 편이라 시설도 좋은 편. 최대 단점은 가격이겠지. 정우에서 멀어져 기숙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하락. 하지만 산에 가까워져 바퀴, 나무바퀴, 산모기, 진해, 개미 등등 벌레가 많이 나와. 집값 싸다고 기숙사 쪽으로 가다간 자칫하면 1년 동안 벌레와 함께 할 수 있으니 주의. 그리고 절에서 새벽에 종을 치기 때문에 잠귀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 버프 쪽으로도 가볼까? 버프는 하숙, 자취방이 많은 편. 가격대도 그리 비싸지 않아서 안암 자취러에게 무난한 정도라고 해. 하지만 등교할 때 올라가야 하는 약간의 언덕과 밤만 되면 어둑어둑 무서워지는 동네 감성은 버프 자취러들이 감소하는 부분. 이것저것 따져가며 나에게 최적화된 안암 자취방 구하기 팁! 이제 조금은 알겠지? 자취생 다이소 휩쓸기. 자취생활에 다이소를 빼면 되겠어? 다이소 휩쓸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자, 집중해. 빨리 지나간다. 배수구, 거름망, 1+1 물티슈, 돌돌이, 전기 파리채, 음식물 쓰레기망, 소금망. 다 봤어? 다시. 배수구, 거름망, 1+1 물티슈, 돌돌이, 전기 파리채, 음식물 쓰레기망, 소금망. 이외에도 자취생들을 위한 꿀템들이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기다리고 있어. 아, 그리고 생활팁. 다이소 냄비 받침대를 평소에 하수구에 올려두면 벌레가 올라오는 걸 방지할 수 있어. 자취하면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대? 자취 냄새 꽉 잡기. 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화장실, 옷장, 심지어 방 전체에서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취 냄새. 지금부터 무기 장착! 냄새 없애기 코스. 1단계, 해브리드로 옷에 밴 냄새 빼기. 2단계, 방향제와 주기적 청소의 콜라보로 화장실 냄새 잡기. 3단계, 이제 내 방도 나만의 향기로 디퓨저 설치. 여기서 주의, 냄새와 냄새가 섞이면 끔찍이 끝판왕이야. 같은 향의 방향제, 디퓨저를 사용하거나 방별로 구분하기. 꼭꼭. 아참,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에 가면 방향제, 디퓨저 많이 볼 수 있어. 이곳저곳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취러들을 위한 핵 꿀팁. 알바를 해도 만만치 않은 자취비용. 2019년부터 알바하는 자취생도 근로장학금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필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기사보다 자취가 더 이득인 부분이 바로 이거야. 자취러 주의사항. 쉿! 동기에게 함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자. 여기가 자취방인지 과방인지 너무 야박하다고? 자취생 입장에선 땡글리 되는 건 한순간이다. 비밀번호보단 함께 오는 걸 추천. 편의점은 최대한 가까이 할 것. 학교 내 편의점 외 안암의 대부분은 모두 24시간이니 꼭 내 레이더망 안에. 집 근처 음식점 마감 시간 알아두기. 예를 들어 도스마스 새벽 1시. 야식 사각이 딱 좋아. 낮잠에 심하게 취해 저녁 늦게 밥 먹어야 할 일도 자주 있으니 꼭 알아두는 게 좋겠지? 배달 앱 이용하기. 생각보다 특별한 메뉴 많이 배달해준다고. 집 나오기 정말 귀찮을 땐 배달비 3,000원쯤이야. 마지막으로 안암러 톡방 이용하기. 친구들이랑 반찬 공유하기 꿀팁. 내가 많을 때 베풀고 적을 땐 나눔 받기도. 이게 안암의 재미지. 그렇게 모인 음식들로 오늘은 내가 요리사. 대학생활의 낭만, 동기들과의 홈파티도 가능하다고. 오늘도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이만 자야겠어. Cheers!